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게 교육부 장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있냐라고 묻는데 그렇죠. 수능이라는 그 근거가 뭡니까? 서면으로 있습니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부 회의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죠. 아,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장관님, 그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이 시국에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어떤 즉흥적인 발언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굉장한 교육 정책에 있어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평소 지론처럼 이렇게 공정한 수능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3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 6월 모의고사 때 그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장관님 저는 하겠다고 예, 장관님 지금 네. 이 발언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어제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 예시 조항까지 예시 문항까지 공개하면서 킬러 문항을 제외해야 된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네네.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공정한 수능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를 앞둔 시점, 수능을 5개월 앞둔 이 시점에 원론적이라고는 하지만 비교과 영역, 교과 영역 바깥에서의 어떤 킬러 문항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물수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실에서도 추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발언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발언이 원론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민감한 시기에 충분히 오해할 만한 발언이었다. 그것이 교육정책에 있어서 혼란과 국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교육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예. 저희가 6월 모의고사 때 사실은 그 확실한 변화를 주었으면 장관님 그거는 좀 학생들이 나중에 예. 덜 곤란했을 텐데 저희가 장관님, 그 부분을 못했던 나중에 것이고 따지겠습니다. 네, 예. 네. 실제 그랬는지 여부는 나중에 따지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입니까, 장관님? 전문가는 아니시죠. 아니시죠. 네네. 교육부 장관님은 정말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열정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게 교육부 장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메시지를 충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실기에서 혼선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라도 문제가 되는 그 다음에라도 대통령 발언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야 메시지 잘못 나갔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능과 관련된 출제 이 방향은 처음에 지침 수립된 지침대로 전문가들이 평가원에서 전문가들 네. 수기를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제출될 것이다 학부모님들 불안해하지 말라 학생들 일관되게 공부해라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갔어야 됐는데 자꾸만 잘못된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전혀 근본적인 원인과도 동떨어진 킬러 문항 제외 뭐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 지시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막 후속 대책을 막 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제 장관님 하나만 더 주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킬러 문항 제외와 관련된 어떤 예시를 공개하면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네. 대책 발표하고 오늘 교육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학부모가 그걸 보면서 아니면은 뭐 수험생이 그걸 보면서 교육부 정책에 신뢰를 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킬러 문항들이 지금 한 영역에 한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험에 한 7개, 8개이기 때문에 이걸 핀셋 제거를 하겠다. 그래서 절대 동요하실 필요 없고 실제로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전체 아이들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공교육 내에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심하시라. 오히려 이게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자 공감을 네. 합니다, 장관님. 네네네. 그런데 이 킬러 문항을 제외하면서 또 그러면서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그 킬러 문항 예시를 보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킬러 문항 예시 조항 그 기준이 뭐냐? 국영수 이렇게 뭐 뽑았는데 그러면 국영수 말고는 다른 과목 난이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또 하고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을 또 이렇게 제외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변별력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물수능 논란도 걱정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 논술과 면접 이런 것들
어떤 사교육이 또 다른 곳에서 풍선 효과처럼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서 정부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교육 정책이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전문가인 교육부 장관께서 대통령 발언이나 메시지가 잘못됐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제가 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고 항상 그 원칙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교육부가 그 원칙을 실행을 6월 모의고사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네. 안 했다라고 했는데 네네. 15일날 보고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이 오늘 나오셔서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죠. 6월 모의고사 평가가 대통령 지시대로 잘못되었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는 세 가지 주요 정책 현안 보고 사안은 아니었지만 보고 드릴 때 제가 6월 모의고사가 안타깝게도 저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 보고 없었죠.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의 근거가 뭡니까? 평가원에서 그 6월 모의고사 평가에 대한 평가를 가져왔습니까? 교육부의 내부 문서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 6월 장관님 모의고사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6월 평가에 대한 채점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보고하는 게 보고사항에도 빠지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근거가 있냐라고 묻는데 그렇죠. 수능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서면으로 있습니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죠. 아니, 그게 네. 말이 됩니까, 장관님? 대통령이 3월에 지시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을 못해가지고 대통령이 잘못했다, 못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그런 엄숙한 상황에서 아니요, 그걸 그런 상황에서 아닙니다. 서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걸 그냥 회의해가지고 구두로 진술 보고했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국민 보고로? 그게 지금 저 서면으로 보고를 하기보다는 구두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 또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도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바로잡고 교육부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것을 오히려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다. 경질했다, 공무원 경질했다라고 한다면 장관님 구체적인 근거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 보고할 때 그냥 내부 회의를 통해서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보도 아니 구두로만 이렇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 다음 날 경질했습니다. 경질한 근거는 뭡니까? 구체적 지금, 근거는 뭡니까? 네, 제가 말씀, 평가의 근거를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그 수능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셨 아니, 그 같은 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6월 모의고사 평가가 네, 지금, 대통령 지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 근거, 평가의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네, 그걸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계속 그 수능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입장에서 6월 모의고사에서부터 분명히 그런 공정성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지시를 국장한테 해서 6월 모의고사가 실시가 됐고 6월 모의고사가 실시된 이후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과연 이게 그 대통령의 의지 또 장관의 지시대로 되느냐를 내부에서 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혀 그런 의지와 관계없이 그 불구하고 완전히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국장이 경질이 된 것입니다. 네. 내부 숙제 그 근거, 평가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수능 과정 이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따져보고 그다음에 정답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채점이 되기도 전에 구두로 내부 수기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민 삶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어떤 그냥 아주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의해서 불쑥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부나 담당 이런 어떤 정책 부에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하기 위해서 자꾸만 더 혼란을 키우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인 그리고 정책 부 담당 부서인 교육부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어떤 발언을 두둔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과 교육정책과 국민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정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계속 지금 대통령의 뭐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정한 수능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걸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6월 모의고사 때 강하게 그 6월 모의고사부터는 공정한 수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언론의 반응이라든가 학생들의 반응은 전혀 공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의 변화를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뭐 무슨 회의를 통해서나 무슨 보고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장관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런 지금 이제 공정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수능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신 것이고 그 실행 과정에서 장관이 판단한 것입니다.